방법으로 기타하여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법률적인 검토 후에 해당 국가의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승인 수탁 및 기탁 등록하였다. 대한민국 각 국가의 IOWC의 기후환경헌법이 수탁된 사실을 근거로 허가증에 명시된 회의록 7호 문건에 의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IOWC의 헌법 목적사업 실천에 대하여 허가받았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재권을 포괄하여 대한민국 법원 등 기국에 200개 기관과 100여 개 국제공기업 분야로 지재권 관리를 위한 승인을 결의하여 등록하도록 지원하였고 기공익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기관을 국제 및 외국기관 대분류 코드로 9900 이하 중소분류 즉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국세청 세무서에 기탁 및 수탁 등록하였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을 포괄적 범위와 조약법상 국제법과 WTO 관련법, 국제기후환경협약법을 기초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하였고 국제녹색실천에 대하여 제4조 국가의 직무, 제5조 지방정부의 직무, 제6조 모든 기업의 직무, 제7조 모든 국민의 직무, 제8조 타국과의 관계시 최우선한다로 국회에 이미 비준되어 있어 책무로 규정되어 책무에 대하여 지방정부나 일부 정부기관에서 실천 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책무 범위 법령은 2013년 6월 18일 멜라네시아 연방에서 비준되어 기탁되어 이미 책무로 규정한 IOWC의 헌법과 일치한다. 시행규칙 범위는 IOWC의 기후환경 법령이 헌법 법령이 먼저 등록되었다. 기 법령과 한미 FTA 관련 법규는 피지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발기된 국가와 IOWC의 기후환경 헌법 설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문서는 서초구 신세기 공정사무소에서 공정되어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연방 피지로 발송되었으며 기후환경지재권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는 IOWC에 있다. 비준된 국제법과 조약법 등 국가에서 허가된 국제법에 따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아시아세계본부, 터키,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중국 사법부 공정된 공무수행 전범위에서 대륙별로 독립적인 국제기구 헌법이 기탁된 국제기구에 대하여 탄압하는 국가는 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강력한 빅딜 정책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IOWC 및 이하기관과 세계지재권관리기구 IOWC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기후환경에 대한 산업재산권 전범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IOWC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전세계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려 하므로 IOWC에 산하 모든 공익법인의 주주는 우주 유무기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표자나 임원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명확히 기재하여 공무수행 중이며 관리자는 공무수행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구상 통신과 온라인으로 소통되는 모든 국가는 IOWC의 기후환경을 위한 국제표준 녹색기술에 대하여 녹색헌법 실천을 위한 책무이행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전세계 국가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하여 각 해당 분야별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후 인정받아 국가 간 세계 경쟁력을 다투는 새로운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의 경쟁시대에 들었다. 9. 국제표준 녹색분류 코드별 국제표준
녹색 인정. IOWCA는 최초 오세아니아에서 국제협약과 국제공인신탁법에 따라 기후환경헌법이 등록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국제기구로 자격을 갖추었고 IOWCA 기후환경헌법 실천 책무로서 국제표준